현재 시설 측은 불황인 단속 등에 의한 강제 입소는 자신들이 위탁을 맡기 전인 부녀보호소 시절 벌어진 일이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연고자를 찾는 노력은 계속해왔지만 2000년 이전까지 근거 법령이 없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컸다는 말도 덧붙였는데요. 문제는 임경혜 씨처럼 강제로 끌려온 사례가 이 시설에서만 벌어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4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과거 여러 집단 수용 시설에서 강제 수용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해 발표했습니다. 특히 연고자 확인을 제대로 하질 않아서 한 시설의 경우에는 수용자의 60% 이상이 가족이 있는데도 끌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80년대 집단 수용 시설 안에서의 사망률은 보통 한국 성인 사망률의 2, 30배에 달했습니다. 24년 만에 가족의 품으로 돌아온 엄마. 엄마는 할머니와 작은 이모의 보살핌 속에 여생을 보냈습니다. 제가 제일 기억나는 거, 지금도 딱 기억나는 거는 명절 때 제가 애들 데리고 와서 할머니 안아드리고 하니까 좋아하시죠. 그때는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긴 세월, 그리움에 눈물 짓던 할머니는 딸의 곁을 그림자처럼 지켰습니다. 요 모시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 할머니만 따라다니고 그래서 꼭 붙어 다니시고 그냥 오랜만에 찾았다고 엄청 좋아했어 그때. 다시 가족을 만났다는 기쁨도 잠시. 엄마는 집으로 돌아온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족들은 시설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퇴소 직후 임경혜 씨는 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만한 그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먹었던 눈가사탕 있어요. 그런 게 세 개가 나왔어요, 담석이. 그래서 의사가 아니 이렇게 이런 지경까지 왜 여태까지 있었냐.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됐고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습니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서면 벌써 이미 다 쌌어, 소변은. 그리고 대변은 안 나와. 앞만 가서 힘을 줘도 안 나와. 배는 자꾸 불러오고 못 보면 하다가 안 되면 병원에 가고 병원에서 안 되면 집에서 파주고. 경혜 씨가 했던 뜬모를 이야기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여러 시설 이렇게 잤대요. 여러 명이서 잤는데 저녁에 잘 때 약을 하나씩 준대요. 약을 먹는데요. 하나씩을. 매일? 그러면 아침에 사람이 죽었어. 무서워. 이러더라고요. 시설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의무 파트 누가 잠깐만 좀 한번 오라 그래 봐봐요. 임경혜 씨가 먹었다는 약은 무엇이었을까? 천원이 퇴원할 때, 네. 퇴위할 때 고혈압 약밖에 안 드셨어요, 우리 집에는. 뒤에서 보면 의무 실장님이 현재 고혈압을 부용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치료하면 생활한다면 어려움은 없다고 한다.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여기 우리 기록서에는 건강하다고 나왔어요. 시설에선 고혈압 외에 건강상의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합니다. 취재진의 요청에 임경혜 씨의 의무일지도 보여줬습니다. 2005년부터 고혈압 약을 복용했다는 내용 외에 다른 진료 기록은 없었습니다. 검진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1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네, 1년에 한 번 했던 그 이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은 네, 있어요. 잠깐만. 네. 임경혜 씨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쪽에 제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사망자. 임경혜 씨 건 없어요. 예, 예. 네. 왜냐하면 네. 문서 보도 년이 지나가지고 다 폐기했어요. 퇴소자들의 기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하기 때문에 임경혜 씨의 과거 기록은 확인할 수 없는 상황. 하지만 시설 내에서 사망한 이들의 기록은 보관돼 있었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1985년 개원 이후 올해까지 총 입소자는 1,885명. 전원되거나 퇴소한 819명을 뺀 1,066명 가운데 750명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9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여성 수용시설의 인권침해 사례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당시에 다른 시설들은 어땠을까? 7, 80년대 불황인 수용시설 실태조사에 연구진으로 참여했던 김관욱 박사. 그가 가장 주목해서 본 것은 수용자들의 사망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28세 여자분으로 정신박약 이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이야기된 상황에서 CPZ 1일 50mg 투약 중으로 됩니다. CPZ는 클로르프로마진, 대표적인 조현병 증세 완화제로 항정신성 약물입니다. 쭉 끊임없이 반복 처방하다가 나중에는 200mg까지도 증가하게 되고 마지막에 91년도 사망 관련돼서는 심폐기능 정지, 폐혈증, 기지성 뇌증후군, 정신분열증으로 진단명이 사망 원인이 쓰여 있고 그것에 이르게 된 이유는 전혀 쓰여 있지 않습니다. 사망 기록을 분석해보니 정신질환 진단이나 약물 처방이 쉽게 남용될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선행 사인이 조현병으로 되어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그리고 정신분열증과 함께 가장 눈에 많이 띄었던 거는 기질성 뇌증후군이 너무 많이 띄었어요. 행동은 이상하고 대화도 잘 되지 않는데 명확한 이건 정신분열증도 아니고 우울증도 아니고 조금은 이상한 그리고 일상적이지 않은데 판단하기 어려울 때 임의적으로 붙이는 첫 번째 진단명이 기질성 뇌증후군. 달리 이야기하면 누구에게도 붙일 수 있는 진단명이죠. 예를 들면 형제복지원은 정신분열증도 아예 도장을 파서 찍었습니다. 손으로 쓰지 않고 찍을 정도로 그 진단명을 많이 붙였고 사망진단서에도 그렇고. 84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된 강신우 씨. 시설 내 문제아로 찍힌 강 씨는 두 달 뒤 정신병동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병을 뭐 어떻게 진단을 내는가, 기질성 뭐 뇌증후군 이런 식으로 그런 설명을 붙여가지고 그 약 이름을 우리가 CPZ라 하거든. 빨간 약인데 아침 밥 먹고 나면 그 약을 이제 내가 안 먹을까 싶어서 조장하고 실장하고 두 놈이 또 달려들어서 한 놈은 추진자 들고 한 놈은 이제 내 코를 막고 입을 벌려 이렇게. 그거 하나 먹고 나면 막 한 몇 시간을 막 비몽사몽 헤매는 거야, 내가. 자, 이제 정신이 멍멍해지는 거지, 그 약이. 형제복지원 생존자들은 이 빨간 약이 치료보다는 통제를 위해 쓰였다고 말합니다. 일반소대에서 규율을 위반했다. 그리고 정말 골통이다 싶은 사람들은 그 정신병동에 입원을 시켜서 이제 약물로 제압을 시키는 거죠. 그 약간 좀 말 안 듣는다 싶으면 일단 다 처방을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아동소대도 이렇게 이제 배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배가 고프니까 그리고 단계 땡기니까 그럼 받는다고 받아가지고 껍데기만 쪽쪽쪽쪽 빨아먹고 하얀색이 나와요. 그 다음에는 그거 버려야 되죠. 이것까지 먹어버리면은 이게 중독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형제복지원에서 1986년 한 해 구입한 CPZ는 25만 정으로 이는 정신요양원 수용자 전원이 매일 투약하고도 남는 양이었습니다. 정신과 약물의 후유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젊을 때니까 잘 몰랐어. 팔다리만 다친 줄 알았어. 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뇌가 다친 말에 이렇게 된 거야. 진짜 그건 지옥 아닌 지옥. 그건 어떻게 겪어보지 않으면 말을 못 해, 진짜 어떻게 해. 지난 8월 24일. 우리 위원회를 지지하고 공권력이 직접적으로 그리고 간접적으로 불량인들에 대하여 이 형제복지원의 강제 수용에서 강제 노역, 폭행, 가혹 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진화인은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범죄라고 발표했습니다. 1987년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뒤 국가기관이 공식 조사 결과를 밝히고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기까지 무려 35년이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계속 악몽을 꿔요. 계속 쫓기는 꿈이나 계속 뭐 누구한테 맞는 꿈 아니면 뭐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꿈 막 그런 악몽을 꾸는데 불 끄고 못 자요. 불안해도. 피해자들은 여전히 끔찍한 악몽에 갇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 때문에 사회생활도 못하고요. 회사도 못 댕기고 어디에서 정착해서 살 수도 없고. 몸과 마음에 깊이 박힌 상처. 지옥 같은 그곳에서 살아 돌아왔지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민 중에서 기초생활 수급자가 3%인데 저희가 조사한 바로 조사 대상이 됐던 분들 중에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은 45%가 기초생활 수급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거의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국가는 형제복지원의 실상을 알면서도 묵인했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잔인한 곳에서 살아남은 나온 사람들이단 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언급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수조사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종선 씨는 형제복지원에서의 일상을 모형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몰려드는 고통스러운 기억에 숨이 막히고 손이 굳지만 그래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말로 하는 것, 글로 하는 것들은 증발이 빨라요. 기억나는 것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고 아무리 메모를 한다 하더라도 그 특수한 상황까지는 알 수가 없어요. 되게 힘들어요, 사실은. 왜 해야 되는가가 분명히 목적성이 저는 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좀 더 견디는 뿐이에요. 그 당시에 그 사회정화 사업에 예산을 받으면서 운영이 됐던 곳이 36곳이라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으면 그것을 전수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있었던 피해 당사자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죠. 꼭 신청을 해야지만 찾아줄 것이 아니라 말 못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피해 당사자들 중에. 이 사람들을 발굴해내야 되는 거죠. 가족이 왜 이런 비극을 겪어야 했는지 아들은 알 수 없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이들의 간절한 물음에 이제 국가가 답을 내놓을 차례입니다. 엄마는 더 이상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부산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면 집단 수용 시설의 실태가 드러난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나마 형제복지원 사건은 피해자들이 오랫동안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인 끝에 관련 법이 만들어졌고 35년 만에 진실이 규명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들이 배상과 보상을 받기까지는 다시 어려운 난관이 남아 있습니다. 정부가 적극적인 피해 배상과 보상에 나서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피해자들은 국가를 상대로 한 힘든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국가의 폭력이 불러온 비극.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입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국가가 저지른 범죄를 방치한 건 역시
국가의 또 다른 범죄이기 때문입니다.